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기는 합정동 국민카페 최재민 김민기의 데이리쇼 계획은 치밀하게 하고 추진은 신속하게 하라 끈질긴 설득과 화합을 추구하라 항상 현장을 확인하고 실행하라 조직에서 원칙을 중요시하라 어떠한 어려움도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라 아무도 내일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설계하라 MB의 발언 중에서 발제했습니다 네 16년 만에 수능 한파가 왔죠 고3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성인으로 들어서는 첫걸음 기분 좋게 원하는 학교에 다들 붙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1월 17일 월요일 디디쇼 아주 활기차게 스타트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 라디오 최재민 김민기의 DD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 언론사인 국민TV는 조합원들의 출자금과 조합비로 운영되는 공정언론입니다. 국민.tv로 들어오시면 조합원 가입과 함께 생방송을 청취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팟빵 앱을 다운로드하셔도 됩니다. 팟빵에서 국민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구독하기와 다운로드 많이 해주세요. 네, 네. 11월 17일 디디쇼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 네. 신나는 곡으로 달렸죠? 진짜 신난다. 네. 아, 춤출 뻔했어요. 웬만해서 엉덩이를 들썩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네. 자, 그리고 오늘 관객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그러게요. 네. 이게 누구 덕분이지? 우리가 저번 주에는 한 6명 왔었나? 저번 주 꽤 왔죠. 꽤 왔나요? 네. 네. 이렇진 않았지만. 이게 너무 편차가 커. 네, 네. 출연자에 따라서 아직은 그러게요. 우린 출연자의 후들리는 그런 프로입니다. 디디쇼. 제 자리 잡지 우리는. 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기분 좋게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그 백드롭 뉴스가 원래는 있었는데 이렇게 게스트 분들이 나와서 라이브 할 때는 이제 줄여서. 그렇죠. 간추린 뉴스죠. 간추린 뉴스. 네. 네.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간추려도 길어요. 아. 네. 예. 일단 뭐.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자면 간단하게 새정치연합의 특별한 제안 신혼부부한테 집을 한 채씩 주겠다. 집을? 예. 이렇게 이제 약간 왜곡됐는데요. 홍정학 의원의 발언인데 현재 매년 임대주택을 10만 원가량 공급 중인데 내년부터는 신혼부부 전용으로 3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공짜가 아니랍니다. 임대주택이고 그렇게 분명히 서류상으로 명시가 돼 있고 언급을 했는데 언론에서 약간 악의적인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 원래 취진 그게 아닌데 이제 보도에서 잘못 나온 건가요? 그렇죠. 약간 왜곡이 된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그 서민주택 공급 의도로 국민주택 기금이라는 것이 운영이 되는데 여유자금이 한 15조가량 되는데 국가에서 여기다가 2,400억 원 정도 보태면 가능하다. 이게 단위가 크니까 네. 이 돈 얘기를 하는 건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최근에 나왔던 그 싱글세라는 거 있었잖아요. 예, 독신자들한테 네. 부과되는 그거보다는 조금 친서민적이고 친복지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현실성이죠. 예,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신해철 씨에 이어서 또 비보죠. 그 원로 배우 김재욱 씨가 별세를 하셨어요. 향년 63세로 16일 오전 7시 40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송을 되게 밝게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렇죠. 끝까지 아주 밝은 모습으로 방송을 하셨죠. 그, 네. 뭐 무슨 여행 프로그램에서 네네. 예. 근데 그 장암이 폐암으로 이제 전이가 되면서 어쨌든 그 암이라는 병이 그 준비가 가능한 병이라는 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가능한 병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네. 예, 그렇게 차분하게 생을 마감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영원히 네, 예, 우리 마음속에 공주로 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제타 혜성에 착륙한 그 탐사 로봇 필레가 이것도 비보라고 해야 되나요? 방전이 됐답니다. 떨어지고 나서 방전이요? 예. 근데 방전 직전에 그래도 그 뭐 깊이 25cm였나요? 뭐 그 정도 땅을 파는 예, 그런 임무를 완수해서 다시 이제 태양광을 받으면 부활 가능성이 있다. 부활. 아, 네. 예. 그놈의 부활 가능성. 예. 아, 그 보통 그 자주 나와요. 예. 그것도 만드는 액수가 어마어마할 텐데 이렇게 방전이라는 단어 들으니까 왜 이렇게 싸 보이지? 핸드폰도 그거... 아니고. 아니, 네. 싸요. 그래요? 20년 동안 4대강보다 싸요. 20년 동안 1조 8천억 원이 들어갔대거든요. 20년 동안. 그런데 4대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4년 동안 8조 이상 들어갔으니까. 네. 예, 이자가 1조, 이자가 더 그 정도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디서 충전하지?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그 혜성을 한국으로 가져올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돈이면. 네, 네. 예, 그리고, 요건 이제 최재민 씨가 반가워할 만한 뉴스인데. 여기 좀 기분 좋은 뉴스 좀 들려주세요. 기분 좋은 뉴스예요. 네. 한국 축구가 요르단전에서 1대0으로 이겼어요. 아, 한국 축구. 그게 새벽에 했죠. 네. 근데, 아니, 솔직히 기분 좋은 뉴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박주영 선수가 별로 예,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해서. 아, 지금 박주영 선수가 또 재발탁이 됐죠? 재발탁이 됐죠. 그랬는데, 여전히 이제 표정은 밝은데, 경기 중에 이렇게 활약상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그게 조금 아쉽고, 나머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남태희 선수라든가, 예, 뭐, 또, 차두리 선수, 네. 손흥민 선수, 이청용 선수 이런 선수들은 뭐 굉장히 두각을 드러낸 것 같고요. 축구는 뭐 단체 경기니까 이제 서로 호흡이 잘 맞으면 되지만 사실 박주영 선수가 욕도 되게 많이 먹고 있는데 네. 그만한 선수를 대체할 선수가 없다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예요. 그렇겠죠. 그 슈틸리케 네. 감독, 네네. 예, 이게 첫 번째 평가전이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이어서 네. 박주영 선수가 계속 등장하는 걸로 봤을 때는. 잘해요, 박주영 네, 선수. 이유가 네. 있겠죠. 네, 분명히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네, 좋은 예. 기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엔 나이가 좀 이제 너무 많아서. 아, 그리고 네. 정말 아쉬운 뉴스가 이제 그 전남 담양 펜션의 또 화재가. 아, 화재. 예. 아, 요거는 또 뭐 말이 많죠. 안전 불감증인가요? 네, 안전 불감증이네. 뭐 또 저 대처가 늦었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뭐 그런 포털 게시판에서는 또 이게 또 그 전남 담양 지역이라고 네. 좀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글들 뭐 또 세월호하고 비교하면서 정치색을 띠는 또 그런 댓글들이 난무해가지고 조금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안전에 관련된 문제였던 거죠. 일단 상식과도 관련이 있죠. 네. 숯불로 고기 굽는데 거기 기름에 물을 붓는다는 건 그리고 예. 또 무허가 건물이었다죠. 아, 그 건물이? 예, 예, 건물이. 지금 우리나라 그 수많은 펜션들 중에 그 불법적으로 된 데가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이게 웬만한 그 서울 시내 일반 건물의 옥상에도 옥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들을 세를 놓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 대부분이 허가가 안 나는 건물로 알고 있어요. 주거 공간으로. 예. 그걸 또 허가를 내주는 거 보면 또 뭔가 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쵸. 무슨 이상한 법이 있죠. 뭐 베란다가 있으면 되고, 뭐, 예, 베란다 뭐 없으면 안 되고. 참 어려워요. 예, 어렵습니다. 아무튼, 네.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예. 네.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어요. 아, 지금까지 네. 그 간추린 뉴스였나요? 네네. 네. 더 잘 간추렸어요. 네. 네. 아, 전 뭐 별거 없습니다. 네. 뭐 수능 본 사람들. 참 불쌍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네.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생을 성적순이 아닌데 이렇게 성적순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사실 좀 네.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애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 6년 그렇지. 내내 학원에서 시달리고 있다가 시험이란 걸 보고 또 그 실용음악과는 1분 30초 실기를 봐요. 그러니까 3년, 4년 준비한 거를 1분 안에 평가를 받는 거죠. 우리가 봐도 떨어져. 네.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네네. 네. 아무튼. 안타까운 소식이었고요. 자,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기다리시는 분이 아주 진이 다 빠져 계신 표정인데
네. 바로 게스트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네. 누굽니까? 밴드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30주년 공연을 하게 되는. 아. 네.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나이는 32인데 30주년 공연을 하는. 네. 아주 신데렐라 가던 그런 친구입니다. 자, 부활의 보컬 김동명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뭐 어떤 소개가 필요 없죠. 그 부활팀에서 안방마님이에요. 안방마님. 네. 모든 살림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얼굴들 잘생겼어요. 네. 자, 부활의 베이스 서재혁 씨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재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분은 전 오늘 처음 뵀는데. 네. 그 아까 리허설을 들어보고 나서 우리나라 여성 보컬 넘버 3 안에 들 정도의 가창력을 가졌다. 라고 그렇죠. 평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무지막지한 보컬의 소유자, 요아리 씨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떻게, 소개가 좀 마음에 드세요? 저요? 네, 세 전부 다요. 아, 전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네. 네. 넘버 3라서 기분 나쁜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전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 전 좀 불안하네요. 뭐가요? 아니, 지금 김동명 씨가 네. 가뜩이나 아. 지금 그 불후의 명곡에서 매주 그 경쟁이라는 프로에서 지금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거든요. 네.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옆에 또 어마어마한 보컬과 좀 경쟁 구도가 지금. 아, 오늘은 경쟁 아니에요? 네. 경쟁 아닌가요? 누가 점수 매겨요, 여기? 박수 소리로 여기 경쟁, 여기 점수 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아, 괜찮지, 분명. 네. 본인. 익숙해요, 이제, 형님. 네, 서재혁 씨. 본인 소개한 건 어때요? 마음에 들었어요? 안방만이. 계속 제 이미지가 나이 먹으면서 점점 이렇게 좀 중성화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실제로 제가 좀. 팀에서 잡일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뭐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외모 쪽으로 좀 이렇게 많이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더 어떻게 얘기를 해? 외모 쪽으로요? 네. 그 네. 예전 보컬 정동아 씨 있을 때부터 서재혁 씨가 비주얼로는 자기가 팀에서 갑이다. 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그렇죠. 말대로 네. 돼가는 것 같아요. 서재혁 씨 옛날에 이렇지 않았거든요. 정말 이상했었는데 갑이라고 얘기하고 나서 점점 얼굴이 이뻐지더니 이젠 연예인급 외모가 됐어요. 네. 그러네요. 서사마. 네. 재민이 형 혼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네.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동명 씨,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네, 괜찮습니다. 전 모든 게 다 좋아요, 요즘. 뭔들 안 좋겠어요. 제가 컨셉을 이렇게 네. 약간 순진한 쪽으로 잡고 가고 있어요. 네. 김동명 씨, 아니, 서재혁 씨. 요즘 제가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왜 김동명 씨를 떠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예, 얼마 전까지 그런 직장 생활을 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지 아, 네. 뭔가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세계를. 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었나요? 근데 드라마를 제가 못 봐서. 아, 드라마를 못 보셨구나. 예, 죄송합니다. 네. 네. 그 처음 부활에 누구한테서 연락을 받았어요? 재혁님한테. 서재혁 씨. 네네. 서재혁 씨가 이제 직접 전화를 했던가요? 네네. 재혁님한테 받았습니다. 발견은 재민 씨가 먼저 하지 않았어요? 네, 유튜브에서 발견은 제가 먼저 했는데. 예. 영혼이 없다는 이유로 까였었다가 김태현 씨한테 보여드렸어요 영상을. 네네. 그런데 김태현 씨가 있다. 보더니 예, 애가 뭐 고음만 올라가고 목소리 영혼이 없다는 거야. 접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재민아 찾았다. 그래요? 누군데요? 결국 갇힌 사람이에요? 예, 네, 얘야. 그럼 그동안 뭐 하신 거? 요즘 좀 오락가락 하세요. 그렇게 해서 발견이 되고 이제 연락을 네. 연락처를 찾아내서 네. 서재혁 씨가 전화를 했는데 그 얘기 좀 잠깐 해주실래요, 서재혁 씨? 그렇죠. 지금은 이제 재민 형이 이제 굉장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린 거고 방송이니까 요즘 복잡해요. 그래서 태원 형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찾았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재민이 형한테 형 그 연락처를 찾아내서 연락을 했어요. DM 김이라고. 재민이 형? 어? 내가 옛날에 찾았던 사람인데? 이러면서 사실 김동명 씨한테 이제 연락을 했는데 김동명 씨가 이제 저하고 전화 통화한 이후에 전화기를 잊어버렸어요. 정말 영화같이 직장 생활하고 있으니까 뭐 본인이 이제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하는데 부활 멤버라고 얘기했더니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러고 그러니까 부활 멤버라고 생각을 안 하고 뭐지? 그리고 이제 평소 하던 대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전화기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연락 오는데 하루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서 검색해보고 어? 그때까지는 이제 부활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부활 멤버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부활이라는 팀이 이제 뭐 있긴 있는데 몰랐던 거고 실제로 그 DM킴으로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부활 노래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뭐 이렇게 외국의 멋진 팝이나 이런 노래를 부르지 김동명 씨가 부활 노래는 네버엔딩 스토리 하나 불렀죠? 네, 근데 그거 네. 태현 형님이 그건 좀 아니라고 네. 그래서 바로 내렸습니다. 아, 그거 내렸어요? 네. 되고 나서 창피하니까. 아, 그 김동명 씨한테는 부활이란 팀이 그렇게 메리트가 없었나요? 아니요,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형님이 전화하셨을 때는 저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이렇게 뭐 솔로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었거든요,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아, 부활 멤버가 아니라 네, 아, 부활 거. 엔터테인먼트에서 널 네네. 제작하려고 한다? 네네. 아.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아니, 근데 하나 묻고 싶은 게요. 서재혁 씨한테 묻고 싶은 게요. 네. 유튜브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연락처를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뭐, 서재혁 씨가 저, 네, 예. 네티즌 수사대. 저도 가끔 제 집요함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찾다 근데, 보니까, 예. 그때 또 전화를 잊어버렸었다고요? 전화는 받고요. 전화 받고 통화하고 나서. 나서? 네. 혹시 무슨 젓갈 부셔졌을 때다 빠뜨린 건가요? 뭐, 부셔졌던지, 어디 빠졌던지 아마 네. 그래가지고. 아, 예. 아 미생물이 다 나서.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예. 다르네. 네. 에피소드가 있었군요. 네. 네. 그 미생 그, PD가 혹시, 그 이재문 PD인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네, 알고 예, 있죠. 예, 예. 아, 우리 헤드윅 그, 무대 감독했던. 네. 예전에 야다 밴드 기타 네. 리스트였고. 아니, 죄송합니다. 뜬금없이. 반가워요. 뭐, 자, 그리고. 자나 서재혁 씨. 네. 네. 요아리 씨. 아, 요아리. 네. 네. 요아리가 무슨 어떤 이름의 뜻이 있나요? 아, 네. 그, 노래 요자에 메아리의 알이라는 이름을 따서 아. 그, 노랫소리라는 뜻이에요. 아, 요아리? 네. 아,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구나. 아. 네. 요아리. 네, 요아리요. 예, 요아리. 본명은? 강미진입니다. 진씨죠, 강미진 네. 씨. 네. 네. 보통 한 가수가 두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요아리 씨는 강미진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맞아요. 네, 요아리로도 활동을 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요아리 씨의 어떤 과정, 활동 네.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다는 얘기를 대변하기도 하고요. 요즘 그런 어떤 가수들의 시스템이 또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를 또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름을 막 이렇게 쓰게 되고, 뭐 이런, 예, 들락날락 하면서 이미지와 이름과 뭐 음악과 이런 것들이 막 변동을 갖게 되는 거. 그 일대 변천사를 김민기 씨가 잘 알고 계시죠? 아니, 뭐 잘 모르지만, 예, 그 네. 거의 마지막 부분을 알고 있죠. 예. 가장 중요한, 네. 네, 가장 중요한. 네. 아무튼 노래 잘한다고 여기저기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저도 요아리 씨를 개인적으로 보진 못했지만 충격적이었죠. 네, 노래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오늘 이렇게 출연 섭외를 하게 됐는데 어,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어? 그래요? 네가 왜? 저기서 있는데 어떤 분이 맞아 최재민 씨와 같이 T3스 했던 멤버입니다. 우리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했더니 저 음악하는 기타 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 이거 부활 이 멤버 보러 오셨구나. 그래서 반갑게 인사했더니 예, 오늘 요아리 씨 제가 팬인데 예. T3스 출신의 요아리 네. 씨 팬 굉장히 반갑게 네, 근데 궁금한 게 T3스가 그 매일매일 기다려 네. 그렇죠.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제가 데뷔 때 그 러브레터에서 T3스의 매일매일 기다려를 제가 불렀었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아, 근데 굉장히 신인이고 데뷔
처음이었는데 러브레터가 또 유명한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티삼스 노래가 굉장히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부름으로 인해서 검색어 1위를 했었던.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분위기도 하고 한데 그냥 넘어간 게 너무 아쉬웠어요. 아까 전에 그 달에 입금 확 됐겠다. 네. 재민 형이 쓰신 아니에요. 그 저 최창한 씨라고 또 따로 있어요. 네, 작곡자는 네, 이제 실현도 연주만 있으니까. 예. 예. 한 50원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일단 요아리 씨의 네. 라이브를 여러분들이 한번 감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네. 마음의 준비들 단단히 하시고요.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은 어떤 곡인가요? 아, 네. 제 앨범 수록곡인데요. 네 이름이 뭐니라는 발랄한 곡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출발하는 기차 소리 들려와 시작되는 이 여행을 위해 시작될지도 모를 로맨스 위에 시간이 지나면 우린 어떤 사이일까 붉어진 네 어두운 노을 다실까 어느 영화처럼 우린 시작인 걸까 네 이름이 뭐니 요아리 씨, 네 이름이 뭐니 들어봤습니다. 아, 소름이 막 끼쳐요. 보이스 컬러가 정말 독특해요. 네. 저 한국 사람의 그런 어떤 보이스 컬러는 아니죠. 네. 네. 저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요, 진짜. 서재욱 씨가 지금 요즘 대학교 교수님이잖아요. 그 전문가로서 네. 봤을 때 지금 어떻습니까, 요아리 씨? 아, 뭐
동명아 너 어떡하냐? 아이고. 네, 점수를 말해달랬더니, 네, 동명아 어떡하니? 네. 아, 근데 정말 이, 저도 이제 칼라, 이, 자꾸 나이 얘기하면 저도 좀 그렇긴 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노래를 더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보다는 칼라에 자꾸 집착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칼라가 정말 아주, 아주, 아, 독특하네요. 네, 네. 요아리만의 칼라죠. 그러면 뭐 어디서도 딱 알 수 있는 아, 그 요아리 씨. 감사합니다. 네. 네. 서재욱 씨, 그 네. 다음부터 얘기할 때 좀 짧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그 별거 아닌 내용인데 너무 길게 가고 있어. 네. 어, 너무 잘하니까 이게 뭐 어떤 말 한마디로 표현하기 너무 어렵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네. 김동명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 다 좋다고요? 목소리가 되게 메아리 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끊임없이. 너무 네. 성량도 되게 좋으신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잘생기셨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칭찬만 하면 되게 이런 영혼 없는 멘트들을 보통 문자에서나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들으니까 기분이 참. 자, 그 오늘 그 요아리 씨의 그 기타 반주를 네. 맡아서 해주시는 분입니다. 김두영 씨. 예, 김두영 씨 박수로 좀 맞아주십시오. 이 김두영 씨는 원래 베이시스트인데, 요아리 밴드의 베이시스트인데. 아, 베이스인데? 예, 오늘 착출당하셨어요. 약간 네. 강제로 착출당하신 네. 것 같아요. 어, 기타도 잘 치시네요. 기타 잘 치시는데 표정이 안 좋으세요. 네.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인데. 아, 모처럼 쉬는 날인데. 급조로 제가 네. 저희 베이시스트를 갖다가 네네. 어크로 바꿔놨는데 많은 박수와 네네네 김두영 씨입니다. 네. 네. 자, 뭐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지금 댓글을 지금 올려주고 계신데 아, 댓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네. 오케이 마리님, 아, 주거니 받거니 보기 좋네요. 아, 부활과 요아리 씨가 주거니 박거니. 그리고 와이로님께서 제 이름은요 조관훈님. 아, 자, 자기 본인 소개를 하셨어요. 예, 특이하시네요. 아, 그리고 유머야. 제목 유머. 네 이름이 뭐니 이러니까. 아, 제 이름은요. 네 이름이 네. 뭐니. 아, 이 네 이름이 뭐니란 제목이 저는 그 양현 씨 그 너 이름이 뭐니 그 그거인 줄 알았어요. 아, 아 그래요? 저는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 전 이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야, 여기서 세대 차이가 나나요? 세대 차이가 나네. 네. 저는 양현 씨를. 재욱 씨는 포미닛을. 예, 그리고, 아, 조르지 상트님께서 동명님 화이팅. 응원해주시고요. 아, 네. 바람이 되어님께서, 아, 와우, 좋아요. 이름 기억할게요, 요아리님. 하고 또 응원해주시고. 네. 아, 조르지 상트님이 서 교수님 설명 잘 들었다고. 정말 잘 들었다고. 여기 조르지 상트님은 그 어떤 쇼팽의 연인을 지금, 그 닉네임으로 쓰고 계시네요. 서재혁 씨? 네. 뭐 질문할 때만 대답을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늘 아랍바님께서, 어라라 익숙한 목소리에 달려왔습니다. 아, 스프링쿨러 1집 열심히 들었는데 여기서 보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하고, 와. 아, 요아리 씨의 과거를 캐셨어요. 네. 예, 요거는 언급을 안 했는데도 밝혀졌네요. 네. 예, 그리고 또, 사진이 올라왔고요. 그라제님께서 게스트 요아리 역시 라이브 죽이네요. 짱짱, 킹, 왕짱. 그리고 사진 딱 올려주셨어요. 예, 그리고 꼴통 화이트님께서 이정현 씨랑 분위기가 비슷한 외모라고. 워크 와 이정현 보컬 예 네, 보컬 분위기를 말씀하신 건가 근데 글쎄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 되게 갸우뚱하셨어요 예 네, 있겠나요 예 네, 그리고 이미지가 좀 비슷한 게 있으시네요 괴로워야 즐겁다님께서 노래가 신선하니 좋다고 예 아주 신선하죠 네. 와이러님께서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괴로워야 즐겁다님께서 역시 신선하다고 말씀하셨고 흐물흐물 베개님께서 여린님 목소리 너무 달고 맛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목소리를 달달하고 노래 잘하신다고 그리고 백두넘어님께서 목소리 때문에 출첵을 하신다고 출첵을 안 하실래다가 네, 최고의 칭찬이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별님께서 대박이라고 말씀하셨고 조르상님께서 또 다시 유아리 이름이 개성있다고 노래 잘 듣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하셨고. 네. 네네.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네. 댓글들 많이들 보내주십시오. 지금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 올라와갖고. 네. 읽은 글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래서 당황스럽네요. 네.
어, 우리 나중에 돈 벌면 이렇게 모니터 하나 삽시다. 핸드폰 보면서 하는 거 너무 잘 보이지도 않아.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니, 그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일부러 밝히시네요. 아, 그럼요. 우리는 솔직한 네. 방송이거든요. 예. 밝혀야, 예, 돼요. 아, 밝힐 건 밝혀야 돼요. 네. 자, 그렇고 이제 그 부활팀이 사실 요번 처음이 아니죠. 그 아, 예전에 예, 스튜디오에서 방송할 때 서재혁 씨가 게스트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따로 또 김태원 씨가 혼자 나왔었고, 우리 팀은 다 모이기가 힘든 팀이에요, 부활팀은. 왜 다 이렇게 각자들, 오늘 김태원 씨는 왜 못 오셨죠? 어, 숙취? 집에서 영화 보나? 뭐, 숙취? 네. 아, 술을 다시 드시나요? 뭐, 그렇게 많이 드시진 않는데. 네. 이제 한 번 마시면 이제 그동안 못 마, 밀린 술들을 이제 한꺼번에. 네. 그게 건강에는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마시는 것보다는. 네. 밀린 술을 한꺼번에 마시는 게. 아, 오늘은 네, 그 방송이 따로 있으셔서, 우리 다 멤버들 개인 활동을 하니까, 김태형 씨 오늘 방송 때문에 못 오셨어요. 아, 또, 방송 가셨어요? 네. 우린 다 서로를 잘 몰라요. 네. 참 특이한 팀이죠. 네. 그,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왔는데, 사실 김동명 씨를 검증하고 싶어서 오신 것 같아요. 아, 여기 부활팬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오늘 부활팬들도 많이 오시고, 네. 요아리 씨 팬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 객석진 가득 찼는데, 그, 김동명 씨가 그 부활팀이 나가서 불의 명곡에서, 자그마치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뜨거운 안녕이라는 곡 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패했지만. 세 표차로. 네, 세 표차로 패했지만, 그때는 그건 외국인 접대입니다. 그거는 예. 네. 임태경 씨가 그 외국 용병을 데리고 와서 그렇죠. 네. 외국인 데려와서 에, 그 정도는 써야죠. 에,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솔직히 아, 이겼습니다. 예, 저도 네. 방송을 봤는데 너무 감동적으로 잘했더라고요. 네. 예. 깜짝 놀랐어요. 어떠셨어요, 김동명 씨? 잘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아 진짜 듣던 대로 이런 스타일이구나. 우리 팀은 들어오면 일단 말부터 가르쳐야 돼. 그 전 보컬도 그랬었고. 아, 참, 역경이 느껴집니다. 네. 저는 그 뜨거운 안녕 보고, 원래 저희 부활팀이, 저희가 지금 있는 곡들이 대부분 이제 확 지르고 이런 곡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부활팀이 들어와서 다른 색깔을 또, 저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활 곡부터 보여줘야 돼요. 네. 다른 거 말고 또 우리 곡부터. 형님 머릿속에 다시 또 까매지고 있어요. 네. 네. 김동명. 저도 기대 아니 저도 기대가 되거든요. 저희 공연에 저도 기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김동명 그렇죠. 씨가 우리 다 기대하고 있죠. 네. 한 번도 이제 그 20곡 이상을 부활 곡들을 한 적이 없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거의 뭐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연습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목이 쉰 걸 본 적이 없어요. 아, 강철 선배. 튼튼한 목이구나. 10시간이요? 본인 얘기니까 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그렇죠. 방송을 보신 분들도 눈물 흘리신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사실 그 이제 아이디어를 네. 냈잖아요. 청춘 합창단을 모시자고 아이디어를 네네. 냈는데 제가 그 이젠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 남자의 자격 첫 번째 합창단 때 사실 저도 굉장히 떨렸거든요. 그 대회에 나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떨까 뭐 이런저런 그런 걸로 정신이 없었는데 정말 그때 그 합창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제일 잘하는 팀들이 오는 그런 아주 큰 대회였어요. 근데 그런 잘하는 팀 첫 번째 두 번째 지나가고 나서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이렇게 쭈르륵 오셔가지고 그 할머니 할아버님들 합창단이니까 봉사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전문적인 지휘자분도 아니시잖아요. 그냥 4분의 4 박자 편안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알기 편한 그런 그 박자에 그냥 순수한 노래를 하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코드를 저 혼자 그때 방송을 통해서 너무 좀 조금만 알린 것 같아서 그걸 언제고 한번 꼭 다시 한번 알리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그 하얀 손수건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장준 씨가 또 예, 편곡을 해서 여기 꼭 아주 순식간에 제가 전화를 하고 태원 형이 갑자기 청춘 합창단에 연락을 해서 불과 이게 하루 만에 그게 결정이 돼서
갑자기 막 된 거였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그게 멤버 전원이 공감했던 얘기군요. 합창단에 대한 감동이. 어, 그렇죠. 네. 아. 네. 그래서 갑자기 제가 얘기를 해서 갑자기 된 것들,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지니까 더 저도 더 기분이 좋고, 네. 보신 분들이 그런 좋은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런 좋은 생각들을 더 좋은 것도 많이 보고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드려야겠구나. 그럼요.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감동적이고 좋긴 한데 그 청춘 합창단 그 아이디어를 서재혁 씨가 낸 거예요. 그런데, 아하! 와. 뭐, 이런 것 같고. 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면 청춘합창단이 아니었으면 1등을 못했을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약간 풍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네. 청춘합창단이 아니었으면 1등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정말로 그 분들이 가진 에너지와 같이 그게 합쳐졌기 때문에, 그게 정말 네. 그렇게 된 거지. 컨포츠의 네. 역할을. 나 좀 위험한 얘기 하는 건가, 형? 아니요. 좀 알려줘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우리 김동명 씨의 실력을 여러분들이 한번 검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동명 씨의 라이브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냥 편안하게. 네. 네. 쟤는 항상 불쌍한 눈빛으로 쳐다봐, 사람을. 앉아서 해도 되겠어? 네. 괜찮아? 눈빛은 그런데. 이게 더 편해요, 네. 어떤 곡 들려주실 거예요? 고 김광석님의 서른쯤에 서른쯤에 준비했습니다. 네, 자 김동명 씨의 라이브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찾을 수 없네.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조합원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노래인데 서른 즈음에 그 노래 또 마침 네. 해주셨네요. 김동명 씨의 서른 즈음에 아 네, 노래를 듣고 있는데 제가 들었어요. 정말 김동명 씨한테 미안하네요. 어 이렇게 노래 잘하는지 몰랐어요 우리. 아니 그게 아니라 뭐가 미안한지 알 것 같아. 저쪽 팀은 베이시스트 와서 기타 쳐주고 있는데 난 팔짱 끼고 앉아서 여기 지금 노래방 반주에 이렇게 하게 하니까 너무 미안하네요.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 그러게요. 저도 아쉬웠던 게, 그 반주가 노래방 반주예요. 어, 네. 월, 우리 디디쇼 사상 노래방 반주 갖고 나온 건 처음인 거죠. 그렇죠. 네. 이 친구의 어떤 순수한 면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참. 죄송하네요. 네. 이거, 야, 노래방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뭐 녹음이라도 좀 해줄 걸 그랬네. 네. 형들한테 얘기를 해, 동명아. 아니야. 응? 알아서 또 할 수 있어야죠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 뭐가 뭐예요 지금 노래방 반주기 갖고 나와서 노래하는데. 오, 우리 디디쇼 격이 있는 프로입니다. 네. 기타 열심히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네. 네. 미안하다. 아니 노래를 너무 잘하네요. 예. 그 예전에 그 부활이 지금 10대째 보컬이죠. 그 많은 분들이 10대 보컬에서 뭐 10대 소년이 들어온 줄 알고 있는데 그거 절대 아니고요. 10대 보컬인데 그 정단 씨가 몇 대였죠? 서재혁 씨? 정단 씨가 8대. 8대. 네. 8대 보컬 정단 씨가 노래를 정말 잘하는데 부활 노래만 못했어요. 부활 보컬인데 부활 노래 빼고 다 잘해. 어 그런 또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게 김동명 씨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이 노래 정말 좋았어요. 네. 제가 객관적으로 듣기에도. 진짜. 어, 느낌을, 어, 이 정도까지 낼 줄 몰랐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요하리 씨도 저기, 아까 칭찬 들으셨는데 얘기도 좀 해주시지. 아, 저는 저 뒤에서 계속 바라보면서 듣고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얼굴도 잘생기신 분들이 노래를 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마찬가지십니다. 아, 이거 뭐. 아니, 이렇게 표정 연기도 너무 잘 되시고. 이건 아닌데. 아니, 너무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도 되게 감미로우시고. 근데 또 부활하면 또 락이 기반이 된 곡들이 되게 네.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이 락도 되게 많이 기대가 되고. 팬 됐어요. 정말 멋있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선곡을 동명 씨가 지금 워밍업부터 슬슬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아 맞아요. 네. 네 아닙니다. 부드럽게 어, 아무튼, 풀고. 네, 아, 너무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싶어서. 아 예. 왜냐면은 지금 이번에 저희가 이제 대전 콘서트가 다음 주에 있잖아요. 근데 네. 본인이 하고 싶은 곡을 한 곡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은 본인이 하고 싶었던 그 유튜브에 올렸던 수많은 그런 팝송 명곡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발라드예요. 근데 부활들이 발라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 있는 거 하기도 너무 벅차다 보니까 저희는 다른 곡들은 빠른 거 위주로 이렇게 선곡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활 노래들을. 예. 그래서 좀 그놈 씨 서른쯤에 우리 한번 고려해 봅시다. 네.
너무 좋았어요. 새롭게 편곡해서 해도 괜찮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좋았어요. 그, 서재혁 씨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뭐, 질문을 얘한테 안 해도 알아서 다 차고 들어오니까, 그 불후의 명곡 때, 아, 그럼,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요. 나 그만할까요? 아니, 아,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네. 잘하고 있어. 불후의 명곡 때, 네. 그, 뜨거운 안녕이라는 곡 할 때, 네. 중간에 그 브릿지 부분에서 파란색 반지를 끼고 나와서 뭔가 이렇게 마법 주문 걸듯이 이걸 뭐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게 절대 반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아, 그러니까 어떤 그 요즘 그 DJ들이 쓰는 것도 막 윅 도그 막 그런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 손가락에 끼고 이제 무선으로 이제 컨트롤을 하는 일종의 컨트롤러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하고 나서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건 참 좋은데 꼭 그 앞에 요즘 뭐가 붙어요. 어떤? 아, 그 서태지 밴드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그거 뭔가요? 서태지 항상 이 서태지 아, 예, 예. 서태지가 먼저 했나요 그런 거를?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제가 알고부터 이제 했는데 계속 그 서태지 밴드에서 그분이 하시는 그거하고 똑같은 그게 뭐죠?라고 계속 물어보셔서 항상 좀 약간 씁쓸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아 그래도 어쨌든 공중파에서 제일 먼저 한 건 서재혁 씨예요. 아 그런가요? 네. 예, 그래서 뮤지컬에서도요. 뮤지컬에서도 그거 반지 뮤지컬에서도 그걸 해요. 야 정말 네, 제가... 잘 우려먹는다. 제가 예, 예 뭐 누가 하드... 뭐래도 하더라고요. 네. 네. 헤드윅 때도 락 뮤지컬이다 보니까 되게 좀 재미있게 하려다 보니까 너무 오래 했잖아요. 10년 했는데 좀 색다르게 좀 하고 싶어서. 근데 그 네. 소리가 굉장히 자극적이어가지고. 어 그렇죠. 예. 네, 우리 음악 감독계 이준 씨 있잖아요. 네네. 그 친구가 원인이 뭔지 모르는 그 두통과 그 스트레스.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그 뒤에서 아오 하는 그 뭔가 알 수 없는 그 저음 때문에 네. 네. 부활 공연 오시면은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그 자극적인 소리를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멋있어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요아리 씨하고 부활의 김동명 씨, 서재혁 씨 이렇게 모시고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요아리 씨는 그 질문을 보니까 질문에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극복을 했나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 네.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제가 데뷔를 2007년에 했는데요. 네. 2007년에는 이렇게 부활 선배님들처럼 밴드로 데뷔를 했어요. 아, 밴드로? 네, 스프링클러라는 아. 밴드로 아, 아. 데뷔를 했는데 네. 회사에서 너 얼굴이 그렇게 딱히 이쁜 편이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저도 또 자신이 없고 해서 가면 쓰고 데뷔했었거든요. 가면 쓰고 매일매일 기다려 부른 거예요. 제가 윤도현 러브레터에서. 아, 정말? 네. 무서웠겠다. 아, 근데 되게 그래서. 얼굴 되게 이쁘신데, 왜 아, 근데 그걸. 애기 때는 되게 그런 거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또 막 이쁜 친구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어요. 막, 소녀시대, 막, 그런 친구들하고. 그래서. 아, 소녀시대한테는 좀. 그래서 많이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이제 나이 그래도 많은 건 아니지만 한 살 한 살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목소리가 더 중요하고 음악하는 자세가 더 되어 있어야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많이 극복하고 이제 가면을 벗고 솔로 활동을 시작을 했죠. 네. 그렇죠. 그게 보통 이제 우리나라 음반계가 네. 그 아이돌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잖아요. 워낙 많은 팀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 외모 지상주의 같은 게, 그런 게 있어요. 이뻐야 일단 되고, 나이 어려야 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요아리 씨는 아티스트의 면모가 더 강해요. 아, 감사합니다. 요즘 네. 그런 소리가 너무 좋고, 그런 소리가 듣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외모라든가 이런 거 신경 안 쓰시고, 지금 네. 가진 실력만, 아, 이게 방송을 많이 타야 되는데, 요아리 씨가. 아.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저 방송을 조금이라도 그, 보이스 코리아라는 프로에서 아 오디션 프로. 네 거기서 뭐 그렇게 장기간 나온 것도 아닌데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네. 보이스 코리아에서. 예예 예, 보이스 네. 코리아. 근데 제가 저 SNS에는 뭐 슈퍼스타 뭐 슈스케. 네네. 네. 뭐 그렇게 홍보를 좀 잘못했습니다만 지금 아. 마음 같아서는 정정하고 싶은데. 네. 네네네. 어쨌든. 자 그럼 여기서 또 요아리 씨의 네. 라이브를 또 한 곡 들어볼 텐데 어떤 곡 들려주실까요? 아 저는 이번에는 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마이클 잭슨의 네. Love Never Felt So Good 준비했습니다. 네.
자, 어, 제목이 좀 길어서 우리는 어. 얘기 못하겠습니다. 따라 하지 말자.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 라디오 최재민 김민기의 DD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 언론사인 국민TV는 조합원들의 출자금과 조합비로 운영되는 공정 언론입니다. 국민.tv로 들어오시면 조합원 가입과 함께 생방송을 청취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팟빵 앱을 다운로드하셔도 됩니다. 팟빵에서 국민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구독하기와 다운로드 많이 해주세요. 네, 11월 17일 DD쇼. 오늘은 부활의 김동명, 서재혁 씨, 그리고 보컬의 또 요아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12월, 여러분,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 네. 방송이 참 부산하고 어, 좋네요. 네, 네. 아. 아주 우리, 네, 시끄럽고 좋아요. 네. 자, 12월 14일 일요일에 대학로 더 벙커원에서 DD쇼 1주년 기념 특별 공연 DD쇼 락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그동안, 오.
아, 네, 박수 한번 제대로 한번 쳐주세요. 아~ 네. 아~ 자, 그동안 디디쇼를 빛내주셨던 팀들과 디디쇼에 출연하기로 약속은 했지만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 나왔던 팀까지 디디쇼의 1주년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 조합원들은 어떤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조합원들은 50% 할인가로 이제 공연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신청 방법이 11월 24일 월요일 11시부터 디디쇼 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디디쇼 카페에서 조합원 신청 게시판에 신청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중요하죠? 예, 꼭 남기셔야 돼요. 조합원 확인이 안 되면 환불 조치가 된답니다. 예, 그러니까 신청 글을 꼭 남기셔야 되고요. 조합원 본인에 한해서만 할인이 적용된다고 하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디디쇼 카페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12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이때 라인업이 아주 후덜덜하죠? 그렇죠. 네. 예, 1회 때 저희하고 공연했던 팀과 네. 앞으로 할 팀까지 네, 그렇죠. 예, 뭐 네. 이렇게 추린 거죠. 네, 12월 네네. 14일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말 나온 김에 부활 공연도 좀, 부활도 콘서트가 있죠? 네, 부활 공연이 계속 있습니다. 네, 언제죠? 당장 이제 다음 주 대전에서 그 공연이 있는데 네. 대전 공연은 매진이 됐다는 얘기가 오. 네. 아. 있어 배고. 네. 근데 왜 관객분들이 놀래실까요? 네. 자선 콘서트여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진짜 잘 돼야 되는 건 이제 12월 달 저희 서울 콘서트. 네. 네. 건대. 크리스마스인가요? 예. 12월 언제죠? 27일에 네. 있는 27일. 건대에 있는 공연장에서 그때 또 매진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네. 자, 요하리 씨는 네. 공연 소식 없나요? 네, 저는 아직까진 계획은 안 하고 있고요. 아, 예. 말씀하세요. 뭐 김민기 선배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연을 하는 걸 좀 아직까지는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아니 공연을 무서워한다기보다는 앨범에 너무 신중을 기하고 있다 보니까 네. 아, 앨범에 예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고 있어요. 아니 방금 노래한 걸 제가 분명히 봤는데 못 봤으면 모르겠는데 네. 공연을 두려워한다는 건 정말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무슨 뭐 외모 컴플렉스 뭐 이런 얘기도 아까 나왔잖아요. 네. 그게 다 저 완벽주의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아, 노래가 완벽한 이유가 있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네. 네. 아직까지는 방 정리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돼 있고 먼지도 없고 그런가요? 아니 그렇게까지 정신병자는 아닌데 아. 네 그렇게 비춰질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공연을 하시는 선배님들 뵈면 되게 부럽기도 한데 저는 이제 김민기 선배님 말씀처럼 뭔가 완벽하게 제가 많은 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신선한 무언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오시는 분들이 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네. 새롭고 좀 멋진 앨범을 준비를 한 상태에서 네 진행하고 싶어서 아직까지는 앨범에 더 생각을 보통 네. 보컬리스트들이 보컬에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자기 컨디션이라든가 그렇죠. 네. 근데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공연이라든가 레코딩이라든가 뭐 이런 딱 상황에 맞닥뜨리면 연주에 막 디테일로 빠지는 거예요. 아, 뭐 이미 노래는 위에 딱 있어요. 노래는 일단 자기가 준비하는 거고 연주의 디테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길어지죠 아무래도 준비 시간이. 베이시스트 활동하기 괜찮으세요? 좀 많이 힘듭니다 사실. 네. 사실 나이 되게 어리죠? 저요? 10대인가요? 아 제가요? 예. 서른입니다. 아 서른. 예. 예. 아까 서른쯤에 어떠셨어요? 아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되게 감동받았어요. 아 그러신 것 같았어요. 네. 공감. 네. 그런 느낌이었구나. 결국 공연을 안 하는 이유는 좀 더 퍼펙트하게. 예,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네. 아주 발칵 뒤집을 상황이 아니면 안 나오겠다 이런 거죠. 그 질문에 그게 있었어요. 예. 가창력으로 인정을 받고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데 비해 방송이나 공연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된 것 같아요. 네, 예, 알고 물어본 거네요. 아, 정말 완벽. 이런 이미지가 점점 그렇게 가실 것 같은데 이미지 하니까 재민이 형도 보면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터프하고 굉장히 방 되게 지저분하고 막 이렇게 어지르고 살 것 같고 그러는데 전혀 안 그렇잖아요. 재민이 형 그 아까 운영하시는 아카데미에 가면은 정말 정말 뭐 하나하나
케이블 하나하나, 의자 하나하나가 네. 가지런히 쫙 정리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정신병자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깔끔해. 네, 진짜 깔끔해. 네. 예민하기가 네. 제가 그래서 최근에 별명을 하나 지어줬잖아요. 아, 재민형 별명이요? 사막여우라고. 네. 여우요? 사막 곰 이런 거 아니고요? 아이고, 의미 없다. 자, 지금 네.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이 주시는 댓글은 하나하나 다 소중한 거예요. 근데 또 네. 새 글을 읽을 수밖에 없네요. 네, 지금 네. 댓글이 너무 많이 와서.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댓글 좀 읽어주시죠. 네, 네, 디디쇼 네. 광고가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오케이마리님께서 유아리 실력 소름. 소름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진이 소가 계단을 올라가는 사진을 소오름으로 아, 짓궂으십니다. 괜찮다. 네, 짓궂으세요. 그리고 이제 꿀통아이티님께서 반띵반띵 이게 무슨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예, 뭐 그런가 봐요. 예, 그리고 이메가스톤님께서 와 유아리 짱. 네, 감동을 해주셨고요. 달구지님께서 두 분 노래 실력 대단하네요. 두 분. 네. 예, 오늘 정말 두 분. 여기 오신 분들이 복 받으신 분들이죠. 네. 아, 듣다 보니까 난 왜 나왔나 싶네요,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 이거 털러 나왔잖아. 네. 요, 조그맣게, 미니 나는 가수다 같은,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짐작이 됐어요. 아, 그리고 서재혁 씨가. 심사위원. 그 지금 비주얼이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점점 잘생겨지는데, 노래도 좀 욕심을 갖고 있어요. 어? 그래서 공연할 때 코러스를 계속 듣는데 이제 태원이 형 계속 줄이라고 하죠. 아. 근데 노래를 잘해요. 이 친구가 그 어린이 협창단 출신이라. 아, 그래요? 네. 서정 씨 어떤 솔로 앨범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쿠바의 아. 이정호 씨도 솔로 앨범 하던데. 아, 저는 정말 노래를 하고 싶어요. 정말로 노래를 하고 싶고, 노래만 잘했다면 저도 부활 보컬 오디션을 꼭 봤을 겁니다, 진짜. 아, 참 네. 제가 제 네. 목소리를 이렇게 녹음한 걸 듣고 있으면은 너무 목소리가 이게 정말 연주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제가 제 목소리 녹음해 놓고 계속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목소리는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들으면 네. 다 괴로워하더라고요, 보면. 아니, 제가 정말로 로이 씨까지도 끄덕끄덕하잖아요, 지금. 아, 저는 정말로 제가 빈말이 아니라 김민기 형님만큼만 노래했으면 저 정말 보컬했을 거예요. 네, 댓글을 마저 읽어드릴게요. 네, 카카오님께서 네. 아유 또 댓글이 이래. 가창력이 살벌하네요. 요아리의 가창력은 충격과 공포. 꼴통아이티님께서 공포? 하고 또 약간 갸우뚱해주셨고요. 네, 그라제님께서 또 과거를 캐주셨어요. 스프링쿨러의 사진을 네, 올려주셨고요. 2007년도 포스장 장렬. 네, 그리고 잉잉님께서 이번 주에 있을 부활 콘서트가 너무너무 기다려지는데요. 첫 콘서트를 위해 색다르게 준비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김동명님은 부활의 노래가 많은데 가사를 다 외우는 게 힘들지는 않으신지 그게 이거, 궁금해요. 예, 이건 저도 좀 궁금해요. 예. 노래를 한 30곡가량 다 외워야 되는데 단시간. 그거 가능한가요?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거의 되게... 최종 합주에 가까운 또 합주가 두 번 남았어요. 이제 네네. 그때까지 완벽하게 해서 형님들의 또 아니 마음을 채워드려야죠. 무슨 저기 회사에서 서류 네. 독촉한 것 같이 그렇게 됐네요 상황이. 예. 댓글이었는데 그냥 단지. 예. 그리고 워렌 버핏 67조님께서 요아리 매력 넘쳐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어떤 여성 그 중창단 이름이 있는데 요아리 씨가 별로 거론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예. 뭐 브라운 무슨 걸즈예요. 예. 그리고 안녕 동명님께서 동명님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재영님도 너무 재밌어요. 그럼 이번 주 일요일 대전에서 뵙겠습니다. 왜 이렇게 멘트에 영혼이 없어 오늘? 왜 그래? 게스트 나름, 모셔놓고 나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재영 조르스 상트님께서 재영님 헤디 광주 공연에 오시나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뮤지컬로 참여하시는지. 아, 그걸 지금 꼭 밝혀야 되는. 네, 저 오늘 꼭 밝혀야 됩니다. 최근에 그 부활 연습과 그 헤드윅 이론이에서 못 오시는 걸로. 예. 예. 네, 프레쉬 박스님께서 아 좋다. 아. 네, 오늘 방송 너무 훈훈합니다. 아, 네. DDCO DJ 두 분 괜찮으시다고. 아, 그리고 주건이 박건이 좋다고. 네. 네. 뭐 여기까지. 그 알겠습니다. 요아리 씨는 그 가장 본인에게 영향을 끼쳤던 뮤지션은 누가 있나요? 아, 저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크랜베리스. 아, 크랜베리스. 네, 크랜베리스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네, 그리고 셀린 디온. 아, 네. 네. 혹시 창법도 좀 비슷하게 하려고? 아, 그건 아니었는데요. 제가 원래 이렇게 숨소리가 좀 많이 뱉는 게 있었는데, 전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연습하던 언니가 너랑 목소리 비슷한 가수인데 한번 들어볼래 해서 들었는데, 더 많이 강하게, 딥하게 빠지게 됐죠. 그 여자분 보컬에. 그게 크랜베리스. 네, 네, 네. 창법에 그게 정말 있더라고요. 아까 네. 그 마이크 잭슨 공부 하는데. 네. 네. 아, 듣고 보니까. 아까 그 요아리 씨가 노래할 때 김민기 씨가 그 추임새를 넣었었어요. 뭐라고. 아, 아니. 그게, 저 기타 소리가 조금 늦게 나오면서 마가 뜨는 것 같아서 뭘 해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마이클 잭슨이 쓰는 거 있잖아. 어떻게 했지? 딱! 예. 네, 노래할 때. 한마디로 추임새를 어떻게든 채워보고 싶었어요. 네. 예, 어쨌든. 아, 네. 김동명 씨는 영향받은 뮤지션이 있다면? 저는 이제 딥퍼플 있고 이안 길런. 예, 예, 제일 아니요 딥퍼플 그룹 자체가 그랬었고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보컬 쪽은 저기 로니 제임스 디오. 아, 디오. 네네. 그쪽을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락 보컬은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아주 클래식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라이브를 또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엔 김동명 씨가 아, 노래를 해주실 텐데, 어떤 곡 해주실 거예요? 저희 데뷔곡이죠. 저희 부활 14집에 이제 싱글 앨범으로 나온 사랑하고 있다.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싶다. 너의 기억에 만들어져가 내 가슴 속 깊이 너라는 채 사랑을 하는 꾸미고 싶다. 다시 만난다 끝없는
너는 내 곁에 지치고 씨, 네, 부활에 사랑하고 있다 라이브로 들어봤습니다. 왜 고음이 정말 끝내준다. 네, 어떻게 괜찮으세요? 뭐? 네, 괜찮아요. 어떻게 고음을 내는데 이렇게 인상 하나 안 찡그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남의 일처럼. 네, 아주 쉽게. 저는 호흡을 뱉으면서 좀 발성을 해서.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네요. 말로 설명은 서재혁 씨가 잘하니까. 네. 무슨 얘기예요, 서재혁 씨? 그냥 본인 타고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면 좋았다, 간략하게. 네, 얄미워요. 뭐, 굉장히 힘들지 않냐고 그러면, 아니요, 괜찮은데요? 이렇게 평소에 항상 연습할 때, 가뿐하게 얘기해서, 뭐, 든든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동명 씨가 지금 다이어트 한 지가 지금 한 벌써 4개월 됐니? 4개월 됐나요? 본격적으로 한 건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질문에 팬 여러분들 질문에 그 질문이 있어요. 아, 그래요? 첫 번째 방송보다 얼굴이 많이 이뻐졌는데 그 비결, 무슨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의심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저 효소를 좀, 태원형님이 효소 사주셨어요. 배고플 때 그거 먹어요. 그렇죠. 또 이 다이어트에 관한 비법은 김태원 씨가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는데, 요번엔 좋은 걸 알려줬네. 효소? 네네. 효과가 있던가요? 몸무게 안 쳐봤는데. 전 좀, 지금 좀 당황스러운 네. 게. 네. 그러면 그 앞에 4개월 동안 다이어트 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었나요? 아니요, 그때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딱 그 있거든요. 말로 이것도 설명해. 네. 근데 동명 씨, 그 이제 제가 좀 오래됐으니까 충고 드리는 건데, 네. 김태원 씨 말은 그냥 흘겨 들으세요. 흘겨 들어. 제가 예전에 그 제가 머리가 없거든요. 그 머리 나는 약이 좋다고 그래서 그걸 썼는데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났었어요. 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냥 머리를 포기했죠. 네, 이제 안 먹고 있는데. 그, 효소는, 요번에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글루딘이라는 것도 같이 있거든요. 병 앞에서 오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엔 약간 비려했는데. 예, 근데 어떤 효능이 있던가요? 일단, 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요. 배변이 좋아지고. 네네. 예. 그러면 이제, 그 뭔가 독소가 빠져나가야 다이어트가 또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색깔이 그것까지는 안 네, 봤는데 밝히고 싶지 않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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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 방송 못 하겠다. 네. 네. 아니 뭐 이왕 얘기 나온 거. 네. 확인 차. 네. 그 그리고 또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그 부활 보컬이 되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부활 보컬 생활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 김동명 씨가 그 부활의 보컬로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 상태였다가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저희가 발탁한 게 그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 5년 전 거였어요. 그거를 저희가 보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 되게 돼지였어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돼지는 아니었는데. 아, 그래. 아, 미안. 내가 좀 과격했다. 아, 네. 너무 심하셨는데. 예.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부활에 들어왔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때요? 지금 직장 생활하고는 또 다른 이제 생활 속으로 들어온 건데. 네.
이제 제 위치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 아. 네. 전에 그 직장에서도 그런 말 했을 것 같은데. 직장에 다닐 때, 이제 직원분들이,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 가수 안 하고 여기 있냐, 뭐 이런 말씀들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잘하면서. 네, 그때 네. 그냥. 그건 아니고 그냥 저희 이제 직원들 얘기하면서. 근데 저는 그, 이게 20대 때는 막 이쪽 홍대에서 살면서 거의 음악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 좀 잘 안 되고, 그러고도 꿈이 아직 있어서 오디션 같은 걸 보러 가면은 결국에는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뭐 트레이닝 아. 받고 뭐 하고 뭐 하고 해야 돼서. 그래서 그것도 좀 하기 힘들고 해서 직장을 들어갔어요, 결국엔.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서 있으면서 있는데 계속 마음속에는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많아서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계속 노래 올리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던 찰나에. 요아리 씨 회사 안 다니셨어요, 혹시 직장? 잠깐만요. 왜 네가 진행을 봐? 아니 말 나온 김에 유아리 씨도 뭐 다른 쪽을 이렇게 어슬렁거린 적이 있네요. 여기 흔적을 보니까. 제가? 아 그래요? 예. 어디서? 미용 쪽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네, 저 데뷔하기 전에 네. 계속 미용했어요. 미용. 저희 어머님이 또 미용사셔가지고 또 미용 쪽으로 하려고 가수 생각은 전혀 없이 지내다가. 엄마 해외여행 보내드리려고 노래자랑 나갔다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구나. 거기서 1등 하면서 와 나 노래 되는구나 해가지고 오디션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럼 그 전에는 본인이 잘한다는 걸 못 느꼈었어요? 제가 너무 소문자 A형이었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성적이어서 네, 되게 굉장히 심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친구들은 잘한다 괜찮아 이랬는데 제 친구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시크했던 것 같아요. 막 굉장한 반응이 아니라 그냥 너 잘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제가 그렇게 막 가수 될 정도의 실력을 가졌다고 생각 못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 저 마음 알아요. 저는 그래요? 예. 네. 아, 왜냐면 제 동생이 그냥 정상적으로 공부해서 이렇게 학교 잘 다니고 했는데 어느 날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음악한다고 할까봐 노래 잘한다는 얘기를 그 친구한테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어요. 음악한다고 할까봐. 근데 결국은 음악 하더라고요. 동생이? 네, 제 막내 동생이 이제 CCM. 교회에서 가서. 노래 상당히 잘해요. 그게 결국은 얘기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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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그 본인이 하고 싶은 걸로 가게 되더라고요. 네.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네. 서벽 씨가 우리 대신해서 정리를 다 해줬어요. 그러게. 죄송합니다. 네. 그 부활 팬에 대한 질문인데, 부활 팬 우리 그 부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카페에 있는데 그 부사모에 대한 첫 느낌은 어땠나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동명 씨. 네. 네. 처음엔 저희 팬카페도 부담이 많이 됐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가 뭔가 오래된 밴드에 새로 들어가는 기분이기 때문에 부활하고 같이 움직여 오셨던 분들 사이에 과연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모습 으로 비춰질까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싱글 이제 사랑하고 있다 발매 하는 날 새벽에 네. 태연 형님하고 같이 이제 글을 남겼어요. 부사모에. 그때 글을 남겼는데 너무 그 답글 해주시는 것들이 너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네, 그 다음부터는 좀 마음이 좀 많이 편해졌어요. 네. 그, 아까.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사랑하고 있다 곡 소개하시면서 저의 네네. 데뷔곡이자 부활의 14집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네네. 그만큼의 부담감이겠죠. 네네. 네, 14집이라는 게 자신의 데뷔 앨범이 됐으니까. 네네. 지금은
행동하고 이제 어디 왔다 갔다 하고 할 때도 솔직히 혼자 솔로고 그러면은 저 혼자 잘못을 하면 저 혼자 망가지면 되는데 또 그게 아니잖아요. 또 저희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항상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집에서도 안 나가고 그냥 방에만 있고 전화하고 싶으면 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신 게 이 친구는 정말 심각한 게 얼마 전에 그렇게 지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커피 마시는 자리에 그렇게 좀 아나운서 분들이 계셨어요. 거기서 나 예쁜 동생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딱 그러니까 정색을 하고서 저는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날짜를 내년 후반 내후년 정도에 라면 생각해보겠습니다.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사를 하는 거를 아니 그쵸 그냥 뭐 편하게 하는 건데도 거기에도 본인의 어떤 이런 진지함이 생활에 정말 이렇게 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 오래 했고 네. 그만큼 또 딱 자르고 지금 부활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죠. 그만큼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그 무게가 있을 테니까. 보면 그 예. 직장 생활을 했다는 게 네. 그 어떤 연주인으로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요인인데 결과론적으로는 더 플러스가 되는 게 많아요. 직장 그렇죠. 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그 김동민 씨 이렇게 보면 그 노래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고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김동명 씨는 아주 사람이 되게 서글서글하고 친근감 있고 그런 면에선 진짜 플러스 점수가 되게 많은데 거기다 노래까지 잘하니까 이제 얼굴만 좀 잘생겨지면 네, 부활은 잘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평가 중에 제일 포인트가 제 생각에는 담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 담백하다. 예, 그간의 부활 보컬들 중에서 네네네. 가장 담백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게 보컬인지 외모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나와주신 두 분이 요아리 씨도 그렇고 김동명 씨도 그렇고 강한 색깔을 갖고 있으면서 정말 담백한 그런 보컬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또 그 요아리 씨가 UCC 영상으로 아 맞아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네네네 맞아요. 스마트폰으로 연주하면서 네. 성향 이론이네. 예. 김동민 씨는 비슷해요. 네, 네 데뷔하기 네. 전에도 저도 노래 잘한다고 노래자랑 나간 후에도 오디션 네. 준비하면서 계속 유튜브를 올렸었거든요. 근데 되게 비슷한 상황에서 그렇게 캐스팅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 그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데뷔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 스마트폰으로 연주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하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한참 됐지만. 그거는 데뷔 후에. 그건 데뷔 후랩니다. 네. 네. 아 죄송해요. 아무튼 그 UCC란 인터넷 상에서 김동명 씨도 아마추어 때 상당히 유명했던 친구고 요아리 씨도 되게 유명했던 친구고 근데 서로는 잘 몰랐었잖아요. 그런 사실을. 저는 모나리자 걸로 활동을 했었는데 네. 유튜브에서 뭘로 활동하셨는지 둘이 또 소개팅한다? 저는 DMK으로 활동했는데 저는 거죠. 유튜브에 노래 올려놓고 또 다시 회사 가서 네. 일하고. 계속 쌓아놨어요. 네, 계속 쌓아놨고. 아무튼 오늘 이상하게 네. 이런 공통점을 가진 두 분인데 두 분 다 노래를 잘하는데 자 여기서 그럼 또 요아리 씨의 노래를 그렇죠. 또, 네,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제가 되게 제 노래 부르는 것보다 제가 부르고 싶어하는 팝송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되게 이기적인 보컬이라서 마지막 곡인데요. 제가 들려드릴 곡은 제가 요즘 들어 가장 좋아하는 제시제이라는 가수인데요. 그 제시제이의 후유화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you high in the blue and the star. Seeing the sleeping, dreaming is believing. It's okay not to be okay. Sometimes it's hard to follow you high. Did you meet you losing? Everybody will see. Just be true to who you are. Who you are, who you are, who you are. Who you are, who you are, who you are. Who you are, who you are. Yeah, yeah, yeah. Bruce in my head, you are perfect. I forgot what to do to feed the moons, yeah. Don't know I tried, the list is working.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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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Cause everything inside me scream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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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Just gonna leave me alone.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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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a smile. That's my eye. That's my home.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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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o lose a world in the moon and the stars. Singing the silver, dreaming is believing. It's okay not to be okay. Sometimes it's hard to follow your heart. The tears are spirit who you are. Yeah, yeah, yeah. 감사합니다. 네. 디테일이 네. 끝내줘요. 정말 잘하시네요. 네. 웬만하면 이런 말 되게 잘하는데. 네, 잘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정.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지금 댓글이 또 쭉쭉 올라오고 댓글 좀 읽어주시죠, 민기 씨. 네, 지금 뭐 그 외국 곡을 네. 네, 설정해서 해주셨고 그랬는데 그 거기에 대한 질문이네요. 유아리님에게 요즘 가장 빠져 있는 곡이나 자주 듣는 곡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이 곡도 포함이 되겠죠. 지금 했었던 곡도. 아 근데 뭐 딴 곡이 있나 봐요. 제가 요즘에 빠져 있는 곡이 있는데 네. 가수가 있는데 토브로라는 가수를 찾았는데요. 네. 찾았어요.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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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아하는 그 네. 가수 린 언니께서 네. 네. 한번 너랑 잘 어울리겠대 해서 알려주신 아티스트인데 네. 너무 너무 푹 빠져서 듣고 있어요. 네. 그분 장르가 일렉트로닉 팝이죠. 약간 네. 네, 한번 시도해 보려고 네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점점 실험적인 쪽으로. 네. 아 네.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가수가 되려고.
네. 장르에? 아, 네. 그럼 뭐 트로트 같은 것도 뭐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트로트요? 네. 트로트를 꼭 트로트처럼 부르지 마세요, 선배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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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소리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아, 질문이 아니죠. 오늘 두 분 서바이벌인가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 두 분이 너무 아니게. 대결 구도로. 이거 뭐 나는 가수다가 뭐 뺨때기 때릴 따로 정도는. 따로 없죠. 예. 네. 백두노머님이 굿 더 할 말 없음. 왜 썼어? 네. 자 우리 동명님이란 닉네임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부활 내에서 외모로 몇 등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분을 깔고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여기 두 분? 어, 그렇지 뭐 나랑 저 여기 서재욱 씨. 어, 깔고 가시는 거예요? 야, 뭐, 네? 네 명밖에 없는데 등수가 뭐 중요해? 생각하지 말고 얘기해봐. 제가 제일 난 것 같은데. 아, 네. 네. 되게, 눈을 보니까 되게 진심이 담겨있는, 예, 네, 그런 얘기네요. 어. 네, 조르드 쌍님이 바로 댓글 남겨주셨어요. 저, 동명님의 진솔한 얘기가 참 좋아요. 진짜 네. 진솔하네요. 아 그렇구나.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거 그 형님이 진짜인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너 오래 못 가겠다. 서재욱 씨 지금 아니라고 생각하는 네? 뉘앙스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뉘앙스. 저는 사실은 그 예전에는 정말로 네. 제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그 김태원 씨를 보면서 그런 걸 느껴요. 그 사람이라는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어느 날 봤는데 김태원 씨가 너무 잘 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 예능 출연해서 그래. 그런 건가? 네, 방송 타면 다 이뻐지더라고. 딱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라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10년 뒤에 내 모습이 저렇게 멋있어 보여야겠구나를 제가 30살 때 그런 게 약간 있었는데 더 갖게 됐죠. 제가 볼 때요, 네. 일반인들하고 이제 연예인들하고의 네. 네, 외모, 외적인 그 모습으로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가 이렇게 봤을 때 각도가 없이 보기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각도가 없이 보기 네. 좋은 사람. 그러니까 어느 각도에서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뭐 보기 네, 거북하지 않은. 네. 그, 보면은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원래 그렇거나 아니면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포인트인지 알 것 같아요. 예. 근데 김태원 씨가 좀 그런. 그 정말 예. 어느 쪽에서 봐도 김태원 씨네요. 김태원 뒤에서 봐도 김태원. 저희는 혼자 왔니 할 때도 형 뒷모습 보고 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서재욱 씨도 만만치 않은 게 뒤에서 봐도 서재욱 씨예요. 감사합니다. 형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네. 제가 뭐 우리 팀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부활 팀은 이 앞에 있는 프론트맨들 세 명이 아 진짜 너무 훌륭해요. 제가 봐도 고마워. 네. 아, 좀 알겠습니다. 그 외모. 자 그리고 또 댓글이 또 어떤 것들이 있죠? 댓글이 프레시박스님이 이제 동명님 목소리 너무 좋다고요. 확 빨아들이는 마력이 있는 것 같다고. 네 그리고 지금 이승관님께서 요즘 날씨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 동명님 목소리가 차가운가요? 느낌이? 예 언제 들어도 심쿵 아웅 그리고 그리고 피키티님께서 사랑하고 싶다 김동명 우파라고 정말 영혼 없이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우리 조르드 상트님께서 동명님 고음도 너무 이뻐요 하고 야 이렇게 분석을 해가면서 평가를 해주시는군요. 그리고 요아리 씨 문자 없어요? 요아리 씨요? 네. 이게 지금 이 노래랑 이렇게 물려서 댓글이 돼가지고 요아리 씨 질문 있어요? 네 제가 하려고 했더니 그래 네가 해봐. 아니, 그, 요아리 씨가, 네네네. 자꾸 만들려니까 좀 없긴 없네요. 그 보통 싱어송라이터잖아요. 아, 네네. 그 가사나 어떤 영감이 네. 잘 안 떠오를 때, 그 뭐,
음악적으로도 뭐 슬럼프라고도 하고. 아, 네. 어, 그런데 그 뮤지션들한테는 그런 게 다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슬럼프를 어떻게 스스로 극복을 하는지. 저는 영화나 그런 쪽에서 더 아이디어를 얻는 것 같고요. 또는 가만히 눈 감고 상상의 나라에 빠지는 게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데서도 그냥 뭐 모서리 같은 거 보면 그 모서리 주제를 잡고 계속 그 모서리만 파고 생각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면 나중 되면서 읽었을 땐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그때 당시에는 아이디어들이 나중에 써먹을 때가 많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동명아 너도 방송하고 네. 있는 거야 지금. 동명 씨. 동명 씨 그 뭐 듀엣 한번 해보고 싶은 가수가 있나요? 저요? 예. 이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지금 그 아, 이 질문은 요아리 씨한테 들어온 거네. 네, 요아리 씨. 제가 요아리 씨. 예, 듀엣 하고 싶은 가수. 아, 되게 프리한 방송인 것 같아요. 네. 네. 아, 있어요? 저요? 네. 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네. 남자분도 옆에 계시는 김동명 씨와도 같이 듀엣을 해보고 싶고. 두 분이 해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너무 진짜 충격 받았어요. 저는 몸에 힘을 많이 주고 하는 노래 보컬이라서 진짜 굉장히 힘을 안 들이시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부를 수 있을까. 진짜 TV에서만 보던 그 헤비메탈 하시는 그런 분들도 락할 때 네. 발성 막 샤우팅 할 때 힘 하나도 안 들이시고 되게 자연스럽게 하시잖아요. 딥퍼플 분들도 그렇고. 어, 그렇죠, 그렇죠. 그대로 진짜 판박이신 것 같아서. 그 동명 씨는 독학으로 음악을 섭렵하신 거예요? 네, 저는 거의 혼자 네,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그 연습량이 한 10시간씩?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고음에서 그냥 뻗으면은 진한 소리가 나고 스크래치를 섞으면 거친 소리가 나요. 근데 아, 전문 용어라 이거. 네. 서재혁 씨 준비해 주세요. 이 얘기를 네. 처음 연습하는데 저한테 하는 거예요. 형, 네네. 제 목소리는요 쭉 뻗는 듯하면서 뭔가 확 꽂히는 소리거든요. 제목, 그, 네 목소리가 확 꽂히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요, 제 목소리는요.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음악하는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해본, 안 해본 느낌이 너무 확 나는 거예요. 그게 순진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그, 시도하려는 것 자체가, 아, 얘가 정상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이제 강하게 받았을 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보컬로서 네. 기한서를 써갖고 다니는 거죠, 자기가. 네, 이거 머릿속에. 제가 혼자 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그렇게 네. 했었으니까. 난 이런 보컬이다,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아, 되게 순수한 거예요. 네, 네 정말 순수해요. 저희가 연습을 할 때 이제 해야 될 곡들이 사실 부활 레퍼토리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계속, 뭐, 이번에는 요 곡, 다음에는 요 곡, 이렇게 해오라 그러면, 형님, 소나기는 안 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소나기는 다음에 일단 지금 급한 이제 히트곡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곡을 해요. 형님 소나기는 안 하나요? 정말 지난 연습 때 처음으로 소나기를 했어요. 소나기를 했는데 거기서 그 뭔가 사실 부활 레퍼토리를 100이라고 치면 소나기는 정말 1에 해당하는 건데 그 1에 특정 10초 그 부분을 보여주고 싶어서 처음 부활 만났을 때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아 내가 정말 그 콱 꽂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어린아이처럼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정말로 그걸 딱 듣는 순간 아 맞다 우리가 이래서 동명이로 초이스했었지 하는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나기를 사실은 레퍼토리에서 없다가 소나기 하자 그래서 이번 공연 때 소나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아, 난 끝에가 되게 조마조마했어. 네, 아름답게 마무리가 돼서. 자, 그럼 여기에서 그 김동명 씨의 그 금쪽 같은 목소리로. 자, 라이브로. 네, 확 꽂아주는 목소리로 한번 라이브 들려주시죠. 어떤 곡 들려주실까요? 이건 꽂는 게 아니고, 저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오, 네. 네. 그건 확 꽂는 건 없는데. 네, 이거는. 계속 매달려가 한다고. 네, 네. 이거는 예. 그런 단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이거요?
이거 일어나면. 중간에 좀 이렇게 곡 길이상 때문에 이렇게 약간 잘린 건 어떻게 된 거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기타 솔로. 아, 기타 솔로가 기니까? 예. 네, 근데 이게. 예. 이렇게 나와 있는 MR이 있거든요. 아. 네. 저희가 이제. 방송용으로. 네네. 네. 그거를 조금. 아, 기타를 듣고 싶었는데. 예. 죄송합니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아, 호텔 캘리포니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요하리 씨 세 곡, 김동경 씨 세 곡, 네. 네.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은 서재욱 씨가 한 곡을 불러줬음. 네. 오, 이런 박수 뭐지? 어느덧 대전하이.
이 노래는 정말 사실 부활 레퍼토리에서 금지곡이거든요. 왜냐면 네. 태연 형이 이거 개그 소재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셨던 그런 곡이기 때문에 네. 금지곡에 올라 있는 곡인데 오늘 했네요. 네. 다시 못할 거야. 네. 잘했어. 네. 아무튼 오늘 그 디디쇼 그 부활에 김동명 씨, 서재혁 씨 네. 그리고 요아리 씨 이렇게 모시고 오늘 방송을 해봤는데 뭐 좀 괜찮았어요? 재밌었어요? 아, 저는 네. 놀란 게 디디쇼에 광고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뭐야? 스폰서들이 굉장히 네. 많이 있다라는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참 비즈니스적이야. 여기 PD 선생님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 자, 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뮤지션을 남고 싶은지 짧게 한마디씩만 해주시죠. 김동명 씨. 저요? 저는 항상 노래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고 싶어요. 언제 어디서든.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저는 그냥 노래만 하면 되거든요.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아니요. 아,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되게 순수한 마음이죠. 그러니까요. 노래만 하고 싶다. 예. 요아리 씨는요? 아, 네. 저는 오래도록 음악 할 수 있는 게 가장 꿈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살면서 필요한 게 공기처럼 항상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뮤지션이 되고 싶어요. 네. 네. 그런 뮤지션이 꼭 될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김동명 씨, 서재혁 씨, 요아리 씨와 함께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디디쇼도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지막 곡으로 요아리의 아름답게 들으시면서 저희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PD 문희정, 기술 이윤기 형, 구성 김혜정, 안성숙, 진행은 최재민, 김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숨겨진 내 마음 속에 깊은 그 꿈 잊혀질 거라 말했던 눈을 뜨면 다시 멀어져 말가는 놓을 수 없던 그 그건 꿈이라고 믿었던 나는 이제 날아오를까 날아오를 수 있을까 자유롭게 저 새처럼 아름답게 날아가 이제 달라진 세상과 다시 주어진 기회와 넘쳐나는 사랑으로 아름답게 날아오를까 희미해져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